자, 여러분,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뭐, 지금 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뭐, 정작 이제 좀 허탈하시죠? 뭐, 전 과목이 다 쉬웠다고 하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도 다 쉽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행정학도 쉽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초반 10분, 지금 이제 50분 조금 넘었는데요. 초반 한 10분 정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한국사, 더 이상 쉽게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나왔죠. 작년 국가직 9급이 한국사 엄청 쉬웠거든요. 그러면서 뭐 변별력이 완전히 없네. 뭐이 정도면 거의 법원직 수준이네. 했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쉽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냐면은 소방직 한국사가 뭐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죠? 그러니까 소방직 한국사 수준이 이 정도이지 않을까. 뭐 싶을 정도로 이제 문제가 좀 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허망한데, 뭐 다른 과목 다 쉬웠다고 하니까, 이제 뭐 95점 이상 받지 않으면,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게또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니까, 뭐 10문제 급하게 풀다 보면 또한 문제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점하고 95점. 자, 요거 받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90점 이하는, 굉장히 지금 불안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태종 선생님하고 조태정 선생님하고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국어하고 영어도 상당히 평이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280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 인기 지역이나 광역시, 서울시 뭐 이런 데 치시는 분들은 280점 맞고도 공통 280점 맞고도 지금 개똥줄 타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뭐이 정도 되면 공통 한 285점, 290점은 받아야 조금 이제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그다음 이제 웬만한 데는 조정 점수까지 포함하면 웬만한 데는 거의 대부분 컷이 400점은 다 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심지어 뭐한 410점 맞고도 떨어지는 분들이 아마 속출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뭐 다른 과목 점수나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지금 이제 15분밖에 지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험 끝난 지 15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좀 어렵고, 조금 더 지켜보면 확실해지겠죠. 그건 이제 제가 또 우리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근현대사 문제는 작년부터 지금 근현대사가 7문제가 아니라 8문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이제 근현대사 비중이 조금 늘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문제 모두가 난이도 한데 지금 이제 초반 한 15분 정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나마 좀 어려워하는 문제가 그 독서 3분과 그 발해 문항하고 신라, 통일 신라의 그 군주하고 연결시키는 문제. 그 문제 틀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양도성이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이냐 아니냐. 유네스코 문화유산 문제가 이제 국가고시센터에서는 좀 간만에 나왔거든요. 간만에. 그래서 이제 그거 제가 제발 좀 마지막에 시험 치러 갈때 택시 안에서 그 문화유산 프린트 좀 인지 아닌지 그것만 좀 보고 가라고 했더니 그걸 또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무슨 뭐어 선생님 뭐 적중을 했어요. 마지막 자투리 특강에서 세 문제나 나왔어요. 아우 다 의미 없어요. 아니, 문제가 원래 틀릴 문제인데 내가 수업을 해서 강조를 해서 맞았으면 의미가 있지. 이거 뭐 어차피 다 맞는 문제를 뭐, 쌤 적중을 한것 같아요. 뭐, 독서, 문항하고 경덕왕 연결시키는 문제, 뭐, 원성왕 연결시키는 문제도 모의고사 시즌 1에서 적중한 것 같아요. 아우, 의미 없습니다. 그거 틀리는 새끼가 이상한 새끼지. 자, 여러분. 아무튼 간에, 저도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90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5점, 이분들은, 매국노 점수, 실수가 있었겠지만, 매국노 점수를 받으셨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국가직을 또 이렇게 낸다는 보장이 없어요. 국가직은 이제 아마 뭐 또 비난 여론이 들끓겠죠? 뭐 변별력을 아예 이렇게 없게 문제를 내는 게 어딨냐. 이게 변별력이 그럼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뭐냐 이거. 그러다 보면 이제 국가직은 또뭐 조금 변별력 있게 낸다는 게또뭐 까딱 잘못해 갖고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쉬웠다고 해서 국가직이 또 아주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제일 앞면, 뭐 D형이든 B형이든 이건 상관없어요. B형이든 D형이든 지금 상관없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틀릴 문제가 없어요. 그 3번, 4번에 보시면, 조선의 자매들아 단결하라. 뭐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애워서 읊어드렸던 그 근우회, 근우회와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뭐 앞면에서는 다 쉬워요. 앞면에서는 다 쉬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 좀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10번 문제. 요 10번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누가 봐도 이게 이제 발의 문항이잖아. 그렇지? 발의 문항이야. 그러면 이제 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옛날에 2009년도인가 2010년도에 이게 나온 적이 있었잖아. 발해 문항의 치세 시대와 통일 신라가 당시 이제 어떤 임금이냐. 생각해 보세요. 문항이 8세기 중후반 57년 동안 왕이 있었잖아. 그럼 이제 문항 시대에 신라 왕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 수 있겠어? 그렇지. 경덕왕. 그다음에 이제 경덕왕 말고 그 뒤 원성왕. 이런 임금들이 8세기 중후반의 신라 군주잖아. 그러니까 경덕 1, 2, 3, 4번 중에서 경덕왕 시대나 또는 원성왕 시대나 요때 있었던 게 다 그때 그 문왕 시대와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거 아니야. 요 비슷한 문제 제가 모의고사 여러 번 냈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시즌 1에서도 있었고 몇 번 있었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죠. 그나마 이 10번 문제가 그나마 난이도가 조금이라도 그냥 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중학급 때는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14번 문제 있죠. 14번 문제 이제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이렇게 이제 문화유산 문제가 이제 간만에 나왔어요. 간만에. 정말 간만에. 옛날에 뭐 백제 역사유적지구 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간만에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한양도성이죠. 한양도성. 남한산성에 남한산성이 이제 몇 년에 몇 년 전에 한 지금 한 4, 5년 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종묘나 화성을 닥친 게 아니라 남한산성을 닥친 사람들이 보니까 초반에 한 10분 정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조금 안타깝습니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좀 부족하신 거 아닌가.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뭐 세 번째 면 있죠. 세 번째 면은 뭐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가 뭐 이회용 그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 이회용 문제는 나온 적이 있잖아요. 벌써 나온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독립운동 가능 반드시 나올 가능성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저는 이제 석주 이상용 선생을 밀었지만 석주 이상용 선생과 같이 활동한 이회영을 그러니까 석주 이상용도 경학사와 관련돼 있거든요. 근데 이 이회영을 지금 물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상용과 이회영 이 둘이서 경학사 설립의 어떤 주역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뭐 쉽게 이제 그걸 골라야 되는데 그걸 틀렸다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여러분들이 틀릴 리가 없지. 19번에 보시면 19번이 이제 그 숙종 때 정치 상황인데 요거 뭐 문제 나온 적 여러 번 있잖아요. 이 숙종 시대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문제인데 이 비슷하게 나온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틀렸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공부 부족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너무 쉬워서 사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또 의미도 없어요. 의미도 없는데 명심해야 될 것은 국가직도 또 이렇게 쉽다는 보장이 없어요. 국가직은 이거보다 그래도 5점, 10점 더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한 건 뭡니까? 놀랍고 신비한 공부는 이제 그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쌤, 기출문제도 너무 두꺼운 기출문제 풀다가 도저히 제가 못 풀어서, 쌤, 기출엄선 600제 요거 풀고 가도 됩니까? 제가 기출엄선 600제라도 영훈이씨 두 번 풀라 그랬죠. 기출엄선 600제라도 영훈이씨 두 번 풀면 이런 문제 만점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기출문제지 막 두꺼운 거 2000문제짜리 3000문제짜리 열심히 푸는데 열심히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제대로 풀지도 못하잖아요. 자, 이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가직이 이거보다 5점, 10점 어렵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은 해요. 어렵게 나와도요, 기출험선 600제 정도만 한 두 번 정도 영훈이 풀면 그것도 만점 나옵니다. 알겠죠? 자, 제발, 자, 놀랍고 신비한 공부는 이제 그만. 자, 믿음, 천국, 불신지요. 자, 여러분,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말은 좀 푹 쉬세요.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가직까지 3주도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늘 내일 푹 좀 쉬시고,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국가직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